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현재 시장이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23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의 830포인트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데요. 먼저 그에 따른 저의 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의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틀렸다는 부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내공을 좀더 갈고 닦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6%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45원 67원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10월 16일 시장에 대한 특징을 작가님과 같이 본다면, 일단 그린 뉴딜이 지금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K배터리 화재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코나가 화재의 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GM이라든지 또는 BMW에서도 화재 뉴스가 나오면서 K배터리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그린 뉴딜, 바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현대차 또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주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JNK 히터하고 뭐 EM 코리아가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로 상당한 상승폭을 좀 나타냈던 종목군들이고,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2018년 12월 달에 뭐 여기서 우리 영상도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이큰 파동이 이루어지면서 최초로 한번 크게 올랐다라고 좀 봐야겠죠.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시작이 됐던 파동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1년간의 조정 구간을 주고, 난 다음에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 업황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3월 23일 기점이 2300원이었는데, 그 자리를 기점으로 약 500%가 가까이 올랐어요. 우리가 전기차를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삼성 SDI가 지금 2017년부터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죠. 그럼 여기서 9만원, 10만원 자리부터 50만원까지 약 500%가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500% 오르는데, 2017년 18, 19, 20, 약 4년이 걸렸던 부분이었고, 이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JNK 히터라는 종목은 500%가 오르는데 약 1년이라는 시간 채안 걸렸다는 거죠.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하단에서 이루어졌던 이 거래량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 고가 권역에서 일부 익실한 물량도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점, 지금의 이 9,500원대는 저항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뭔가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졌다기보다는, 큰틀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럼 횡보성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 9,500원은 단기 고점 영역으로 해당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일단 수소차 관련주에게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코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죠.
미코라는 종목은 2018년도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차적인 파동이 나타나고 2020년 또 여기에서 파동 자체가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보면 18년도 12월 달에는 4,000원대거든요.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약 500%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EM코리아도 볼까요? 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가 한번 나타났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1950원이 저가 권역으로 시작해서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자, 오르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권역으로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이 저항으로 또 작용을 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수소차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보면 고가 권역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맞고 빠지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빠져버리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상하 프론테크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5,000원, 16,000원 때부터 시작해서 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오르고 난 다음에 자, 5만원 자리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자, 어떻게 돼요? 맞고 빠지는 형국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빠졌을 때 투매가 나오는데 그 투매 자리가 어디냐면 자, 요 하단에 있는 3만원 부근 자리까지는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이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전한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 권역이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수급이 연속적으로 붙으면서 유입되면서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면 또 누군가에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현재 이 수소차 관련주 그린뉴딜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면 S퓨얼셀 이런 종목도 어때요? 결국에는 지금 고가 권역, 지금 이 매직 가격대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배 이상 오르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에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거래량들이 좀 붙으면서 또 맞고 빠지는 형국이거든요. 자, 이 그림, 주봉에서 드러났던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에 어깨, 머리, 쉬고, 다시 한 번 더 어깨가 형성되죠. 삼중천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이 시원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끊어먹는 물량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단에 있는 물량보다는 상단에서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또다시 한번 터져버립니다. 그럼 이 물량은 손바뀜에 대한 물량도 되겠지만 손바뀜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쉬는 구간, 한마디로 기간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조정의 폭은 그게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또는 가격 조정에 대한 빌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옆으로 횡보세를 좀 더 붙이면서 움직이는 거고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하단으로 빠지면서 조정폭을 보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소차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그 반등폭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당분간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제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소차를 보시면서 장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왔을 때 장기 투자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 많으십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항상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할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하락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고가 권역에서 무작정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조금만 빠지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심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러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오게 돼요.
오히려 가격들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K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늘 이슈가 됐던 뉴스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전기차가 일단 화제 이슈가 되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K 배터리라는 제목인데, 자, 현대차 코나 외에도 GM, BMW, 포드, 테슬라 등도 조사 및 리콜을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LG화학이나 삼성SDI 제품을 탑재를 하고 있고, 배터리 물량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악재는 지금 현재 나타났다라고 추정한다. 이런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성 원인을 배터리라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배터리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조사들에게 큰 악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LG화학이나 또는 삼성SDI가 전 세계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화재에 대한 또는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은 맞고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지금은 저가군요. 바로 이 25만 원대에 대한 많은 매수세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50만 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 또 다시 한번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단기 고점 시그널이 떴죠. 떴다는 것은 이 자리 자체가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가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힘없이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자, 결국에는 피로감 자체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불확실한 악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동요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 주가가 지금까지 잘 올라왔어요. 하지만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게왜 터졌습니까? 배터리에 대한 분사 이야기였어요. 저는 분사를 악재로 여기지는 않았거든요. 악재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화재에 대한 이슈는 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확산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은 조정에 대한 빌미를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저가 권역이라면 큰 악재로 여겨지지 않겠지만, 현재 이 전기차 관련주도, 2차,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고가 권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2017년부터 이어져 왔던 업황에 대한 상승 속에서 주가들도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그죠? 코스모 화, 이런 종목군들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자, 마찬가지로 2017년도 가격대가 15,000원입니다.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6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어때요? 요것도 15,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마찬가지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대부분 다 비슷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뭐 있으면 최근에 첨보 지금 여기 가격대 64,000원부터 21만원까지 약 300%가 올랐죠. 그러면 이런 고가 권역에서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신고가로 넘어가는 이슈가 되기보다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조금 갇혀져 있는 기간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오르는 종목군들이 오를 때 보면 쉬지 않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르고 난 다음에 뭔가에 대한 악재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항상 조정폭이 나타나곤 해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현대차가 영원히 오를 것 같았지만 또 17만 원대가 또 내려오거든요. 주가라는 것이 저도 이제 하다 보면, 항상 오른 것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뭔가 있는 악재 나오면서 조정폭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그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할 때가 많아요. 최근에 많이 샀던 것이 현대차라든지 또는 LG화학에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결국에 현대차도 조정이 나오고 LG화학도 78만 5천 원이 상당히 멀어 보이거든요. 요 자리까지 쉽게 가진 않을 거라 봐요.
지금의 이런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제가 판단한 60만원 전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걸 판단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화재 뉴스는 좀 더 확산이 되었을 때는 기업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 장비, 배터리에 대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검사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검사 장비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2차 전지 검사 장비 이 종목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의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문자 저희가 음성으로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자, 10월 16일 내일장 관심 종목 보시면 SNU 그리고 SPG 인터플렉스 말씀드릴 텐데, 자, 우선 SN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수산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일본과의 관계 자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국산화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SNU 같은 경우에는 LCD 증착기 관련 점유율 1위 업체인데 OLED로의 전환이 상당부 진행될 수 있다. 증착기 1위가 일본 업체입니다. 그 과정을 감안했을 때 이 SNU에 대한 투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SPG인데요. 자, SPG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이제 비스포크라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일부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분야가 상당한 지금 호황을 지금 맡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비스포크 시리즈인데, 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 SPG가 실적적인 개선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전반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진했던 부분이 후반기에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SPG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 더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FPCB 관련주입니다. FPCB 관련해서 FPCB가 단가가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둔 업체들이 철수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 향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애플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졌고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했고, 다만 지금 현재 애플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사이가 무역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플렉스에 대한 물량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에 따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좀 더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날 오후 7시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으로 뉴딜 펀드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분석을 좀 더 확실하게 해 보겠고요. 그에 따른 추천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수급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 그리고 마이크로 차트,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가 트렌드 교육 8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7기까지 약 700명 가까이 수강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7기 잘 했고 8기에서도 좋은 기업 준비를 했고 좋은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뉴딜펀드 확실하게 알아가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기법과
그리고 수급의 해석 방법도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송국 도장 깨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경제TV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향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1590700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신데 023490-464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결제하시면 또 3일 추가 연장 이용권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조종장이 조금 나타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